네, 오늘 관망세가 아주 짙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한전기술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한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제이오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시 상무 삼성전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카페24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연말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최근 상승한 거에 따른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언제 인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오히려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줬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곤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채용 공고와 그다음에 소비가 좀 부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오히려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이 이런 점들을 좀 뒷받침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금리를 인상 여부보다는 인하 시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금값이라든가 뭐 최근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주시장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강하게 매기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닌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에 대한 흔들림이 좀 있으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2500선을 좀 이탈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50선까지는 좀 박스권 하단 자리인 만큼 그 자리를 좀 열어놓고 좀 박스권 자리에서 테스트 구간을 좀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로서 반도체나 2차전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들이 최근 좀 테마성과 함께 더불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미국이 나스닥 시장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우선 2500선이 살짝 이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의 회복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당분간 좀 테마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나 12월 둘째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는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열어놓으시고 좀 보합권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은 커지는 가운데 2450선을 기준으로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뭐 상승보다는 약간의 좀 약보합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런데 여건은 좋습니다. 뭐 10년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4.2%를 깼죠. 뭐 그리고 이 어떤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오랜만에 좀 오르고 국제유가도 좀 오르는 그 사거래 연속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의 시장에서 지금 매크로 지표는 우호적으로 가고 있지만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숨고르기 뭐 숨고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켜보자는 인식이 좀 많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보다는 좀 그래도 내부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뭐 주력 산업에 대한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예 중국의 어떤 신용 등급 강등이나 영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시장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주식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 추격 매수보다도 이렇게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약보합을 좀 기록했을 때는 이 펀드멘탈상 괜찮은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 부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원자력 발전 설비나 설계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전 건설에 따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반영이 매출에 되면서 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4년도 역시 국내와 해외 쪽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수원이 일단은 신규 수주에 대한 IP를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더불어서 나와줬는데 윤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지시가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한쪽에서 좀 나온 모습입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뭐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좀 조정 국면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1월 달부터 한전기술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고 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모아가신다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전 기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윤 대통령의 원전 추가 건설 지시가 나온 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한 사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최근에 저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죠. 우선 한 사람이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뭐 이제는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이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중순까지는 좀 괜찮았죠. 이 주택 거래량도 많이 좀 괜찮았고 하지만 이 연말로 갈수록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이 정부도 가계대출을 조이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건설 어떤 주택 거래량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침체기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센 같은 경우가 그전 어떤 가구 업체에 대한 이미지에서 이 종합 리모델링 업체로 특히 이제 그 인테리어 하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모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어떤 선행 지표도 중요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한샘이 잘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B2C 쪽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주택 거래보다도 다른 이 대안으로 좀 많이 부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기존의 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하우스에 대한 욕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어떤 주택 거래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 축소가 어떻게 보면은 2025년 이후에 그 약간 축소가 좀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축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선행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샘의 어떤 리하우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중순부터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한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